친구 그만하자고 하면 친구 아닌 게 돼? 더 이상 네 앞에서 가면 쓰고 싶지 않아.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식적이고 에고이스트야. 너처럼 착하고 순수한 아이와 어울리지 않아. 상관없어. 뭐? 네가 어떤 애든 난 상관없어. 화경이, 넌 내겐 하나뿐인 친구야. 생각나? 유원지 놀러갔다 내가 벌집 건드렸을 때 다른 애들은 도망가느라 바빴는데 넌 날 보호하겠다고 날 끌어안았어. 그때 너 죽을 뻔했어. 그뿐인 줄 알아? 그만해. 마이크를 잡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,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벅찬 기분이 어떤 건지 가르쳐준 것도 너야. 널 닮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. 한우정, 대학 1학년 때 내가 좋아하던 애 기억나? 네 전화번호 따려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단 거 알고 너 불같이 화를 냈지? 그 애를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사과까지 받아냈어. 그때 네가 그랬어. 한우정,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잊지 마. 그거 너 진심이었어. 그만하란 말이야. 잊었니? 난 면접시험 보려고 친아버지 임종도 외면했고 장례식장에도 안 갔어.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지? 난 그럴 수 있어. 내 자리, 내가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아버지 아니라 더한 것도 버려. 그건 이해할 순 없지만, 용납도 안 되지만, 그 이후로 친구인 널 놓진 않아. 그렇게 잃을 순 없어. 화경이, 널, 넌 내게 가족 같아. 가족은 잘나도 못나도 왼수처럼 죽어라 미워하고 지지고 볶아도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거야. 그게 가족이야. 내가 왜 네 가족이야? 웃기는 소리 하지 마.